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. 최종훈 그대로 높게 세기 세컨드 들어갔습니다. 강진심이 드디어 앞서갑니다.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. 와, 지금은 한 번에 안쪽으로 전개됐던 크로스가 일단은 이주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네. 이 쇄도하던 황대현 선수의 네. 득점으로 일단은 앞서가고 있는 당진이에요. 와, 이렇게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.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. 최종훈 그대로 높게 세기 세컨드 들어갔습니다. 강진심이 드디어 앞서갑니다.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. 와, 지금은 한 번에 안쪽으로 전개됐던 크로스가 일단은 이주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네. 이 쇄도하던 황대현 선수의 네. 득점으로 일단은 앞서가고 있는 당진이에요. 와, 이렇게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.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. 이번에 안쪽에서 와! 들어갔어요. 박기동 그대로 뚫어버리는군요. 자, 나 지금은 내 교체 들어온 내 오창범 선수거든요. 네, 오창범 선수거든요. 오창범 선수가 와, 정말 벼락 같은 헤더 득점을 와, 네. 만들어줬습니다. 지금은 약간은 짧게 올라오는 코너킥이었는데 오창범 선수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네. 돌려놓는 헤더까지 완벽했습니다. 와, 지금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. 이번에 안쪽에서 와! 들어갔어요. 박기동 그대로 뚫어버리는군요. 자, 나 지금은 내 교체 들어온 내 오창범 선수거든요. 네, 오창범 선수거든요. 오창범 선수가 와, 정말 벼락 같은 헤더 득점을 와, 네? 만들어줬습니다. 지금은 약간은 짧게 올라오는 코너킥이었는데 오창범 선수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네. 돌려놓는 헤더까지 완벽했습니다. 와, 지금 자, 오른쪽 코너킥 주한성이 준비합니다. 오른발로 감겨줍니다. 헤딩! 와! 와! 김경구입니다. 자,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가 모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김해시청이고요. 앞서서 이 당진 시민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김해시청의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납니다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김경구의 득점. 오늘 윤성효 감독이 오창권과 김경구 모두 교체 카드지 않습니까? 네. 이 어려운 경기를 김해시청이 조금씩 이겨냅니다.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진의 밀집 수비 막혔는데 어쨌든 지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 김해시청 이 한 골보다 더 값진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현재 벤치 여러분 함께 보셨죠? 네. 이 득점과 함께 김해시청은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토너먼트 아닙니다. 자, 오른쪽 코너킥 주한성이 준비합니다. 오른발로 감겨줍니다. 헤딩! 와! 와! 김경구입니다. 자,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가 모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김해시청이고요. 앞서서 이 당진 시민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김해시청의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납니다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김경구의 득점. 오늘 윤성효 감독이 오창권과 김경구 모두 교체 카드지 않습니까? 네. 이 어려운 경기를 김해시청이 조금씩 이겨냅니다.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진의 밀집 수비 막혔는데 어쨌든 지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 김해시청 이 한 골보다 더 값진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현재 벤치 여러분 함께 보셨죠? 네. 이 득점과 함께 김해시청은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토너먼트 아닙니다. 게다가 현재까지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는데 지금도 김해시청의 프리킥 기회. 네.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김해에는 여럿 있죠. 주한성과 장은규가 준비합니다. 주한성! 주한성! 주한성이 터집니다. 이 선수가 김해시청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. 와, 김해시청은 정말 주한성이 해결해주네요. 이 골은 정말 이번 시즌 K3리그를 통틀어서
베스트 골 후보 단연은 들어야 되고요. 윤성효 감독의 김해시청은 이제 승리까지 9부능선을 넘어섭니다. 자, 이 골은 정말 김해시청의 이 기분 좋은 분위기,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눈앞에 두... 게다가 현재까지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는데 지금도 김해시청의 프리킥 기회. 네. 자,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김해에는 여럿 있죠. 주한성과 장은규가 준비합니다. 주한성! 주한성! 주한성이 터집니다. 이 선수가 김해시청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. 와, 김해시청은 정말 주한성이 해결해 주네요. 이 골은 정말 이번 시즌 K3리그를 통틀어서 베스트 골 후보 단연은 들어야 되고요. 윤성효 감독의 김해시청은 이제 승리까지 9부능선을 넘어섭니다. 자, 이 골은 정말 김해시청의 이 기분 좋은 분위기,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눈앞에